박병우 국민의힘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1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.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축전을 비롯해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, 지역인사, 북구주민 약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박 예비후보는 54단을 반드시 이전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웰니스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제2의료원을 반드시 북구에 유치해 도남지구 및 연경동을 관통하는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박 예비후보는 제54단 추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구경북 일자리 지원특보, 대구건담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. 또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114TV 이윤지였습니다.